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서 세우는 이 서대포 요새를 왜 일본 놈들에게 순순히 내놔야만 하는 겁니까? 문제는 외놈들이 동삼성 장장린 장군을 협박, 우리를 밀림지대에서 추방, 광활한 대평원에서 우리를 전멸시키겠다고 하는 의도인데 우리가 왜 여기 순응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요. 우리도 그걸 잘 알아요. 왜 그걸 모르겠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힘이 부족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린 하나로 뭉쳐진 1,500명의 훈련된 병력이 있습니다. 그 1,500명의 병력 갖고 외병 일개 사단과 싸울 수가 있나요? 그래서 퇴각을 하자는 겁니까?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그러죠. 분명히 밝혀두죠. 우린 이곳에서 외군 일개 사단 말고 또 하나의 강력한 장장님 중국군과도 싸워야 합니다. 맹구독 혼성여단장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서대파구 요새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부득이 중국군과도 일전을 면치 못한다고. 동지들, 이제 우린 올 때까지 왔습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대명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퇴각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힘이 없으니 쫓길 수밖에요. 물론 1,500명의 대원들이 이 서대파구 요새에 머물어 외적이든 누구든 간에 그들과 싸우다 독립군답게 명예롭게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뭡니까? 명예입니까? 영광입니까? 아니면은 조국의 독립입니까? 난 반대합니다. 승산 없는 싸움 하다가 어리석은 죽음을 당해서 그걸로 휠 역사의 장에 화려하게 장식되는 이보다는 살아서 우리나라 광복하는데 봉합불이 되겠습니다. 그럼 서대파구를 보고합니다. 딴댄지에 있는 특파로부터 긴급 보고입니다. 소만 국경, 다댄제 일본군 제13사단이 들어왔어. 다댄스, 이것은 시베리아 출병 중인 제13사단 2연대가 이미 진격을 완료했으며 또한 같은 시베리아 출병 중인 제14사단 사라 28여단도 우라지 보스트계에서 비상수성, 그래서 보에스대 상륙을 감행, 복화 훈춘시에 직결 중에 있으며 같은 11사단 예하 중대도 두나현으로 직결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이미 나남에 주둔 중인 19사단 전 병력이 훈춘시에 직결 완료를 했으며 또 경성에 있는 24단도 평양 제77연대를 압록강변으로 북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면 포위작전이요? 4면 포위작전입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19사단 그리고 24단, 북에서 남으로 진격하는 제11사단, 제13사단, 제14사단입니다. 기회를 봐서 남반주 땅을 삼키려는? 그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었던가요?
편성과 행군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였소. 총사령관 김좌진, 참모장 나중사, 부관 박영희 2일, 연성대장 이범석, 종군장교 이민군 백종렬 한군원 만주벌판 황토대로를 버려둔 채 독립군은 골짜기를 찾아 행군한다. 전면 4km쯤 된 바오산에 외놈이 하는 은둔광이 있는데 그곳에 수비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병력은? 약 2개 분대로 추측됩니다. 그냥 통과합시다. 우리가 지금 광산을 지키는 수비대에 상대하기도 했소. 알겠습니다. 대열은 전진한다. 독립군 대원 가슴마다에 새겨진 마음의 고향 백두산을 향하여. 국자가 방면엔 모병 제74연대 제2대대가 돌입한다. 하! 다음 땜빠서 방면엔 기병 제27연대가 돌입한다. 하! 주도교 방면엔
보병 제73연대 3대대. 하! 끝으로 서대파구에는 보병 제74연대 제1대대가 돌입한다. 하! 10월 17일 독립군은 꼬박 세 길을 굶고 동포들이 사는 쓸림핑에 도달한다. 순찰대들 보고에 의하면 사방팔방으로 외병들이 겹겹이 포위망을 치고 있다는데.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몰살당할지도 몰라. 용호야, 용호야, 너 생각 잘해야 한다. 네 나이 이제 17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부터 한참 아니냐? 한참. 죽는 게 두려우세요? 응? 전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다만 외병들에게 손도 못 대고 죽을까 봐 그게 두려울 뿐입니다. 아니 용호야, 넌 네 어머니 생각도 안 하니? 3대 독재인 네가 이 허벌판 만주 땅에서 어쩌려고 그래? 왜 그래? 응? 저 앞에서 누군지 움직인 걸 봤어요. 뭐? 너 헛개비에 홀린 모양이구나. 헛개야, 나이도 어린 네가 연일 이 전쟁터에서 단련을 받다 보니 어머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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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관님! 아니, 유모 차단이 아니신가? 예, 저희 어머니세요. 몸에 총상을 입으시고. 자, 빨리 모시고. 네, 이리 와. 보고를 해, 보고를. 아직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절 보시자마자 까무러치시고. 사령관. 어머니, 저예요. 저 용호예요. 사령관. 예, 나 여기 있어. 부인이 외병들한테. 조선인 부대가 어디로 갔는지 말하면 살려주겠다. 비우사? 한이로다. 외놈들이 망하는 꼴을 못 보고 죽으니 그것이 한이로다.
삼대장 이장규 보고 올립니다. 외병, 보병, 공병, 포병의 연합부대로서 아르마 마사히코 육군 소장의 지휘로 그 병력은 1만 1천, 현재 이곳에서 50리 떨어진 용신장에 도착했으며 그 전초부대가 먹니 아짱까지 뻗치고 있었습니다. 전대장, 적의 주력의 부대가 몽지 아짱까지 왔다오. 출발하시죠, 사령관님. 출발합시다. 정산지로. 임좌진 장군은 여기서 부대 편성을 개편. 제1지대와 제2지대로 나누었다. 즉, 제1지대는 사관학교 출신 전원과 훈련이 잘된 보병 3분지 1로 구성해 그 병력은 600명. 제1지대장의 철기 이범석이 맡았다. 그리고 비교적 훈련이 덜 된 3분지 2의 보병과 후방 요원은 제2지대로 편성돼 제2지대장은 김좌진 장군이 맡았다. 후면엔 민간인 남녀가 따른다. 김좌진 장군은 술림핑에 사는 교포들도 통행할 것을 승인했다. 다시는 서대파구의 비극을 재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지장 이범석은 먼저 적정을 살피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부대가 가는 곳 반경 20리 안팎으로 순찰대원을 파견. 거울 들여다보듯이 적의 동태를 완전 파악하고 있었다. 청산리. 이곳은 길림성 와룡현 청산리로서 또한 산또고우라고도 불리운다. 청산리 외곽에는 두 갈래의 큰 길이 있는데 한 갈래는 남으로 두만강을 끼고 그 강 건너에는 조국의 땅 무산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갈래 길은 충신장과 멍지아장이 있다. 원래가 청산리는 만산줄령의 한 계곡 분지로서 그 길이는 80여리에 달하며 폭은 제일 좁은 곳이 사마장이 되고 넓은 곳은 팔구마장이나 된다. 청산리 계곡 동남쪽. 바로 이곳이 독립군이 노리던 싸움터였다. 즉, 산 배면엔 울창한 숲이 이루어져 화력 수림과 침엽 수림이 사람의 키 30길이 넘었으며 그 사이사이에 벚나무, 송백, 떡갈나무가 꽉 차 하늘을 가리고 있었으며 땅에는 어둠컴컴하고 축축한 숲기 위에 몇십 년씩 묵은 낙엽이 쌓이고 쌓여 두께만도 투어치가 넘었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마음 든든한 것은 이곳 80리길 벌판 청산리에는 우리 교포들이 세운 마을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만물이 정적에 덮인 가을밤. 달은 온 누리에 은실을 뿌렸고 산도 나무도 그리고 사람도 자욱한 우등불의 연기 속에 잠긴다. 그러나 한 가닥 낭만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로지 활 시위를 잡아당긴 듯한 긴장감이 산을 뒤덮고 있을 뿐이었다.
무섭지 않은가? 벼르고 벼러운 싸움인데 무섭긴요. 대장님, 저놈들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그동안 외놈들한테 숨어받고 쫓기기만 해왔는데 이제 정말 안갚음을 하게 됐어요. 대장님, 전 외병 20명은 문제없이 해치울 자신이 있습니다. 네! 대장님, 내일 전투가 벌어지면 저희들은 딴 생각 않고 그냥 외놈들을 때려부시기만 하겠어요. 죽고 사는 건 개의치 않겠어요. 대장님, 우리들이 여기서 싸우는 것을 고국에 있는 동포들이 알아줄까요? 그럼 알아주고 말고. 그럼 더 용감히 싸워야겠는데요? 우린 2천만 동포를 대신해서 싸우는 거야. 가지 마세요, 대장님. 대장님하고 같이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대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외병들을 한 명이라도 더 때려잡을 수 있는지를요. 우선 자거라. 자는 거야. 잠이 올 것 같아? 아니, 아직도 이 동네 사람이 남아있었까? 그 집속에서 나오는 걸 잡아왔다. 신문에 봐라, 적들의 동태에 대해서. 영감이사! 누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하면 살려주겠다. 예, 예, 예. 어제 조선인 부대놈들이 이 술림핑에서 식사를 하고 갔지? 예, 예. 그래, 적 병력은 몇 명이나 됐을까? 사실을 말해라. 예, 6,000명은 실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이다. 6,000명은 무슨 6,000, 1,500이라고 하던데. 아유, 아닙니다. 하루 5,000은 실이 되었습니다. 아유, 저희들 그 쌀가마니가 없어진 걸 보면 압니다요. 아유, 아니라깐요. 아유, 민간인은 이 수중병에서 따라간 300명뿐이 없다니까요. 개아줌마야! 6,000명의 조선인 부대가 사실인가? 예, 예, 사실입니다. 저는 무장을 했다는 게 사실이야! 예, 예, 저 무 총을 가졌던데요. 사기를 물어봐라, 사기를! 하! 아유, 조선놈들의 사기가 충천하는 게 말이다! 바른대로 말해요, 바른대로!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한편 없었어요. 아니, 독립군이지. 군기도 없어. 상관도 몰라. 한편 없었어요. 에이,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들 검들만 잔뜩 집어먹고 기회만 있으면 저분들 다 도망갈 눈치였다니까.
나무 잎새 떨어져서 산 모습 조용하고 하늘이 높아 뵈니 달빛이 더욱 밝아라. 장사의 마음속은 말무리가 달리는데 날 새길 기다리자니 밤이 이리 깊구나. 천수고지. 우리 적구병의 보고에 의하면 이 천수고지에 적병이 집결해 있는 걸로 판독했다. 우리가 예정했던 지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단자가 커. 그렇지. 그들이 우리 전법을 아는가? 그러나 이범석은 중국 사관학교 출신이라. 가만히! 하! 내일 새벽 우리 주력부대는 이 천수고지를 향해 총진격한다. 오늘 밤 자정을 위해서 이 천수고지 위장 주둔했던 우리 부대는 마이킹으로 철수합니다. 좋겠지. 그리고 적의 주력은 고나마나 이 팔부 능선을 따라 진격해 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적은 우리 주력 부대가 이 골짜기를 통과할 줄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린 팔부 능선을 통해서 공격을 개시하며 일부 병력만이 이 골짜기로 통과한다. 하! 바로 이 전법이 좌청룡 500호 전술로서 외병은 우리의 전법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좌청룡 500호의 전법 기발합니다. 좋아요. 근데 이 산의 습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새벽엔 서리까지 내려서 백보만 걸어도 미끄러 걷지 못할 정도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서대파고에 있을 때도 이맘때가 되면은 안개 때문에 지척간도 구분 못했었습니다. 보나마나 내일 새벽에는 심한 안개가 그야말로 쫙 깔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지품은 모두 벗어서 제2지대에 넘기고 간편한 차림으로 전투에 임한다. 그리고 실탄은 각자 280갓대, 탄대에서 꺼내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놔둘 것. 그래야 도관에 든 쥐를 순식간에 잡을 수가 있다. 모든 전술을 쥐부의 이름으로 해다오. 반드시 승리는 우리가 쟁취한다는 것을 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각자 후세 웃음거리가 안 되도록 사력을 다해서 싸우다오. 드디어 여명의 젖빛 하늘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다. 역사적인 날 1920년 10월 21일 이범석은 우측 지구의 이민화 중대를, 좌측엔 한군원 중대, 그리고 전면 이계 중대인 김윤 중대와 이교성 중대를 배치했고, 후면엔 최인걸 기관총 중대를 배치했다. 대장님, 총사령관님의 문서입니다. 병어에서 돌아온 김좌진으로부터 일본군이 곧 대후에 도착한다는 소식은 독립군 대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아침, 점심, 저녁 꼬박 세 끼를 굶은 대원들은 당장 요기부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아닥치는 일본군과 대처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원산만. 그는 일본군의 밀정이었다. 본명 김명하. 그는 평북 의주군 고관면 상단동에서 3.1운동 때 독립만세를 안 불러 그때부터 독리인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외병 밀정이 됐으나 그도 역시 대한의 아들. 피는 속일 수 없었다. 철기 이범석의 지략은 적중했다. 50명으로 구성된 여행단은 일본군 그대로 가장 적진을 총행무진 누비였으니 끝내 외적은 자기들끼리 포격전을 전개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날은 공교롭게도 일본군과 독립군의 신호기도 같은 백색이라 작전은 더욱 적중했다. 가벼운 미투리를 신었기에 산을 타는데 신출귀몰.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언제나 일본군은 해를 안고 싸웠기에 불리했다.
승리야, 대승리. 승리했어 우리가. 저 시체를 보라고. 이래도 우린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가 없나요? 예, 하느님. 아버지. 산리 부근에서의 아부마 여단의 저는 적도 김자진 지휘하여 북녹은 정서의 일파로서 기관총으로 무장한 6천명에 달은 동전투로 인하여 전사자 간우 연대장 대대장 200 중대장 500 소대장 9명 병사 900여 명에 달함.
그러나 진상은 이렇다. 적 사상자 3,300여 명, 그리고 우리 독립군은 전사자 60명에 부상자가 90여 명이었다. 독립이란 무엇인가? 나라를 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값진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가. 청산리 골짜기에서 20살 안팎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뜨거운 피로 피어올린 우등불.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면면이 이어온 우등불이여. 민족과 함께 영원하리라. 전쟁장